아니 야 1등 쫄면 좀 가지고 하고 있어. 야 이게 시험 취교하는 기회냐? 야 1등인데 여기가. 아 여기가 1등이지. 아 우리 쫄면으로 스파게티라고. 부동진 보라씨 받아가서 동생이 아 우리 건데. 아 우리 건데. 아 고영씨 우리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아 오예! 아 울면 탈등이야. 아 이래도 돼? 1등 하신 분들 이제 다음 판 살살 하자. 아 그러니까 형, 우리 취향이 속상해. 석진아 왜? 앞에 타시죠, 형님. 뒤에 타. 야, 형, 운전 내가 계속 하던 거니까. 아, 웃기지 마. 뒤에 타! 아, 뒤에 타! 너. 아, 정말. 야, 어떻게 넌 그렇게. 야, 스파일이 쫄면. 야, 글자 수 네 글자, 두 글자야. 야, 글씨 앞에 안 봤어? 재료도 너무 달라, 고추장이랑 토마토랑.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오늘이 그날이라고. 야, 우리 셋이 언제 1등 해봐? 형, 이제 시작이에요. 광수아, 오늘 만약 우승 못하면 우리 1년 또 있어야 돼. 이런 날이 없었어. 형도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안 해요. 너 낙동. 형,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안 한다. 그래. 다 끝내자. 야, 그래. 어? 아, 내가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이 팀을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좋아. 너,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생각해봐. 끝내자는 말은 적어도 몇 번 생각하고 얘기해주는 거 아니야? 아무리 속상해도. 끝내자고 한 적 없어요. 형이 그렇게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받아들인 거지. 난 내 입으로 끝내자고 말한 적 없어. 제발 조용히 해!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뭐냐고 도대체! 힘을 합해도 모자란 판에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까지 획득한 러닝볼의 이름을 적어 추첨통에 넣는다. 잠시 후 추첨을 통해 커플을 결정짓고 마지막에 남는 한 명이 순례가 된다. 순례가 커플 팔찌를 뜨면 아웃, 커플이 순례 이름표를 떼면 일시정지, 제한시간 1시간, 끝까지 살아남은 커플 또는 순례가 최종 우승. 와. 순례가 한 명이네. 순례가 한 명이에요. 저희가 9명이죠. 그러니까 네 커플이 되고 마지막에 뽑히지 않은 분이 자동으로 순례가 그럼 한 명이 순례요? 네. 아니 미안해 우리 다 했으니까 이제 그래 알아서 읽어 알아서 순례가 좋아? 순례가 맞을까? 순례가 맞는데 순례가 맞을까? 중국이 이러면 무조건 하나씩 순례해요. 야 중국이 형 써야겠다. 안 되겠다. 중국이 형이 순례대 만드니까. 아 형 오영 씨 왜 써? 썼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미팅이야 뭐야? 아, 보영 씨는 왜 써, 형이? 그냥 졌어, 그냥. 아, 나 잠깐만. 여기서 또 뭐야? 아, 중계를 해주나 보나, 여기서, TV를 보면. 아, 그런가 보네. 아, 그런가 보네. 저기서 비오는 TV 키면 나와. 네? 환이 나왔네. 아니, 환이 나왔어.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운명의 커플 추첨식의 아나운서 김환입니다. 예. 진짜 커플 추첨식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김환아 나왔어. 런닝볼을 뽑음으로써 100%의 공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모의 테스트를 3회 이상 실시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당연합니다. 따라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떨려. 자, 고등한 심판 추첨 버튼 직접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행운의 첫 번째 번호는 누가 될지. 자,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자, 첫 번째 행운벌. 자,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 올랐어. 자, 뽑았는데요. 제발. 자, 2분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러닝볼은 송지호 씨입니다. 자, 첫 번째 러닝볼은 송지호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송지호 씨가 아 송지호 별로 없었는데 그럼 다음에 항상 지호 커플이야. 자 과연 송지호 씨의 파트너가 누가 될지. 자 행운의 번호 자 이제 뽑았고요. 제발 나왔습니다. 제발 나오지마. 네. 자 이름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은 유재석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에이스들 또 와. 그리고 송지호 씨와 얼른 대기실로 나와서 커플 팔찌를 아니야 지호하고 왜 이렇게 커플을 자주 해? 처음으로 나오게 될 러닝볼은 누가 될지. 자 이제 뽑았는데요 확인됐습니다. 자 세 번째